이동수가 있대요. 어디 갈락한데 어디로 갔고 내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비교하고 앉았단다. 요 갈까 저 갈까 고민하고 있대.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셔도 돼요. 그리고 우리 대주님은 시내 가물이 뚜렷하다. 이 집에 누군가가 부채방울 흔들고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. 누구야? 네, 고모요. 근데 고모는 고모요. 나도 내 직성이 만만치 않은지라 내가 혼자 보고 다 판단을 해. 내가 결정을 내리고 누가 나를 위로를 못 해줘. 나 혼자만 나를 위로할 수 있어. 우리 대주님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. 아, 예, 맞습니다. 아,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내가 말로 뭔가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내가 좀 인정도 받고 싶은데 인정을 해주든 말든 상관이 없어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. 그리고 네. 이거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한대. 일하는 게 네, 뭔지 모르겠는데 네. 맞아요? 네, IT 쪽이라 맞습니다. 아, 우리 애기 씨가 이렇게 해서 있대요. 그리고 일에서는 되게 철두철미한 사람이야. 그래서 내가 인정을 많이 받고 있단다. 어, 이거 하시면 안 돼요. 네, 맞습니다. 안 나와요, 우리 대주님이. 네. 그러다 보니 내가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내가 그만큼 더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인정이 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야. 네, 정확합니다. 내가 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는 사람. 네, 맞습니다. 근데 내가 신의 줄력이 내려오다 보니 우리 기주님하고 한 궁 안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도 아니요. 너는 너, 나는 나. 그렇게 산 지가 오래됐어. 네, 맞습니다. 내가 너를 굳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. 근데 자식 때문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이혼은 내가 찍을까 말까 확 막 이혼해볼까 막 하다가도 또 아, 참자 이랬다. 또 막 야, 씨발 이혼해볼까 막 계속 그런대요. 네네, 맞습니다. 두 분이 안 맞아요. 우리 기준님 고집이 너무 세요. 우리 기준님도 잘 참고 있다 뭐가 한번 터지면은 아주 막 사람을 들들들들들 볶아. 그래서 우리 대주님이 성격이 별나다 소리는 안 나와. 근데 외골수가 좀 있어. 내 고집이 세. 내가 여기도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죽어도 맞아야 돼. 네. 그걸로 두 분이 싸워요. 우리 기준님이 빡빡빡 그러면서 아니라고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따져도 세상 사람 다 아니라 그래도 내가 맞으면 맞는 거야. 우리 대주님은. 네. 그 성격은 내가 바꾸셔야 돼요. 일하는 거 외에 사회생활에서는 절대 써지지 않는 일인데 내 고집을 못 내려놔. 그리고 내가 신의 줄력이 뚜렷하다 보니 내가 사람들하고 있으면서도 뭐가 자꾸 이렇게 하찮게 보여. 잘 못 섞여 사람들하고. 이렇게 막 놀다가도 내가 내 혼자만의 세계가 있어. 네. 4차원이랜다. 네. 니는 해라 나는 간다. 이런 게 있대. 네. 그런 소리 간간히 듣습니다. 내가 뭐가 일이 자꾸 이렇게 가다가 뒤집어지고 가다가 뒤집어지고 내가 IT 쪽에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서도 내가 꾸준히 뭔가 쫙 승승 그러니까 내가 내 실력에 이 정도면 쭉 올라가야 되거든. 그게 아니고 가다가 엎어지고 뭐 잘 해놨다가 뺏기고 뭐 이런 것도 있나 봐. 아이고, 예, 맞습니다. 우리 할 이 고모가 무당인데 나를 왜 좀 안 도와주나 싶은 마음도 있고 우리 조상이 있으면 나 좀 도와주지 신이 있다면 나 좀 도와주지 왜 나한테는 왜 이러지 나한테 왜 이렇게 고력을 주지 막 그래. 대주님. 무당할 거야? 딱히 해보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나 그런 상황이 된다면 거부할 생각도 없고요.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네, 받아들여야 되면 그렇게 할 거고. 무당 못해요. 네. 내 고집이 너무 세서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. 네. 내가 우리 신이 있어서 날 좀 도와줬으면 싶었으면
고모의 집에 가서라도 바짝 엎드려서라도 도와주십시오라도 했어야 되는데 없어. 무당 줄력이 주력하는 집에서 있잖아. 내가 비는 게 하나도 없다고. 네 맞습니다. 그래 본 적 없어요. 그런다고 내가 신을 간절히 청해 본 적도 없고 내가 내 조상을 대우해 본 적도 없고. 네. 그러면서 뭘 바래. 내가 꿈도 꾸고 뭘 한다고 해도 무당 안 돼요. 무당 못 해요. 그러다 보니 고력은 너무 많아. 고력이 많다고 살아가는데. 네네. 근데 우리 기준님하고 헤어져요 소리도 안 나와요. 헤어질 건 벌써 헤어졌단다. 4, 5년 전에 헤어지려면 벌써 그때 도장 찍어서 끝냈대.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으니 내가 그래도 한번 맞춰서 새 자식 때문이라도 맞춰서 살아보자 하고 내가 좀 뭔가 다시 시도를 하고 있나 봐요. 네네. 아 죄송합니다. 네. 그러다 보니 내가 속에서 한 번씩 욱욱 올라와. 내가 참고 살지 내가 너랑 살 거야 하고 들어갔다가도 나도 모르게 욱이 있어. 예. 버럭을 해 우리 대주님이. 우리 기주님도 마찬가지야. 잘 맞춰주다가 둘이 삔또가 이게 되게 잘 안 맞아요. 두 분이서. 근다고 둘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. 서로 위하는 마음은 있다마는 이 말로 둘 다 닦아먹어. 네.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? 그러다 보니 두 분이 좀 잘해서 자손이 밑에 누군가 있어요? 자식이 애기들, 있어요? 애기들. 애가 하나가 눈치를 보고 있는 애가 하나 있다. 몇 살인지 난 모르겠는데 애 하나가 이렇게 부모님의 큰 소리가 나면 애가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게 있어. 그 동생을 다독거린단다. 그 큰 애인가 본데. 네네. 그 아이가 변덕 변사가 있을 거야. 잘하다가도 확 뒤집어지고 확 뒤집어지고 어떻게 보면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대주님이. 네 맞습니다. 그런 게 그런 면이 있어요. 그 아이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. 엄마 아빠가 같이 있으면 애가 이렇게 지켜보기부터 시작해. 애가 애 같지가 않단다. 네 맞습니다. 내 자식이잖아요. 잘 되게 키워야 되잖아. 네. 나가서 싸우세요 두 분. 자식 앞에서 그런 모습 그만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아이가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. 정서가 안정이 안 돼요. 아무도 없을 때가 더 편한 아이야 지금. 맞습니다. 그거 부모님 책임이에요. 네 그렇네요. 얘가 나중에 어떠한 아이로 변할지 몰라요.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진 않잖아. 네. 그 아이도 지금 신의 줄력을 받고 있는 아이인데 우리 대주님 집안에서 이렇게 내가 고모가 해도요 우리 대주님 집안 목하고는 달라요. 그 아이가 더 뚜렷하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. 그렇다면은 마음이라도 애를 편하게 해줘야지. 네 알겠습니다. 그 아이 사고 수 있어요. 7, 8월에. 올해요? 응. 네. 조심하라고 하세요. 그래서 뭔가 어디에 부딪혀요. 그게 찬지 뭐 어디에 부딪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애가 부딪히는 게 보이니 사고 수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궁금하신 거? 제가 일단 말씀 주신 거에 다 이렇게 뜨끔뜨끔한 말씀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일단 뭐 주의 주신 것도 예, 잘 지키고 일단은 이직수가 제일 궁금했고요. 현재 있는 직장에서도 큰 문제는 없으나 이직할 기회가 있는데 이게 옳은 생각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잘 될 것인지 그러니까 뭐 이직이 된 잘 되고 그게 올바른 길인지 그냥 이쪽에 있는 게 나은지 뭐 그런 것들이 일단은 제일 궁금했거든요. 궁금한 이동하세요. 이동하셔도 돼요. 근데 그 대신에 거기 가서는 지금보다는 몸이 좀 많이 힘들 거야. 다시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된대요. 네네. 그래서 내가 그렇지만 그게 만들고 나면 인정을 받는데요. 거기 들어가서 내가 이동을 할 때도
조금 이렇게 지켜보는 눈들이 있다 그러셔. 근데 거기서 이동하시면 좋다고 하시니까 이동하세요.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. 네네. 그리고 그렇게 하실게요.